대한민국의 대표 락그룹 YB가 데뷔 10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After 10 Years라는 음반을 만들고 멋진 쇼케이스를 열게 됐는데요. 데뷔 10년 동안의 기억나는 에피소드들, YB를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29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그룹 YB가 새 라이브 앨범 After 10 Years를 선보이며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또 나름 저희들한테 의미 있는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클럽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참 좋아하셨고요. 저희 모두 오늘 미친 밤이었습니다. 이번 라이브 앨범 쇼케이스에서 YB는 7집까지 히트곡을 선보였는데요. 관객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며 팬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10년 동안 이게 같이 살아서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10년 후에도 지금 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 무대에서 연주하고 또 계속 좋은 음악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게 10년, 비단 10년뿐만 아니고 한 20년 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은 YB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함께 힘들었던 순간을 밝히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실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려한 실패 맞나? 찬란한 실패. 네. 비슷한 단어. 찬란한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뭐 외국 분들을 향해서 공연을 하려고 갔었는데 잘 안 됐고 그렇지만 우리 내시에는 정말 음악적인 에너지를 더 받아왔던 그런 유럽 투어였습니다. 예, 안 좋았던 순간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꾸준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마 팀이 한 달도 못 가서 깨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한 좀 줄었어요. 요즘에는 한 2주에 한 번 꼭 이 정도로 오는데 그런 순간들은 저희가 좀 남자답게 저렇게 후탕하게 좀 넘길 수 있어야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YB의 쇼케이스에는 YB와 깊은 인연이 있는 김재동의 공연장을 방문해 입담으로 흥을 돋웠고요. 김건모 또한 노래를 선보이며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계획은 일단 1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원년 멤버들과 함께 큰 공연을 서울에서 준비 중이고요. 약간은 무모하지만 이 시점에서 전국 40회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 열심히 해서 어디 가서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 투어로 팬들에게 더욱 다가가겠다는 대한민국 대표 록그룹 YB. 무대에서 더 빛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